10월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보수 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12년 만에 탈환을 노리며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는데요. 그동안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저 조전혁이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레짐 체인저, 패러다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민주진보 교육의 승리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을 개성하고 서울교육의 주인을 서울시민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 지금 시도에서 보수진영이 늘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해서 선거에 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나마 그래도 가장 확실한 후보로 단일화, 그것만으로도 이번 선거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지난번 그 서울교육감 선거 때 보수 후보 3명이 나서 53% 얻고 38%를 네. 얻은 네. 후보한테 졌거든요. 이분 조전혁은 저 후보는 이미 11년 전에 정교조 문제로 뭐 난리가 나고 명단 공개해가지고 손해배상 들어와서 계속 돈을 냈잖아요. 지금 서울 시민 중에 학생들을 둔 모든 가정은 교육감이 이념적으로 얼마나 투철하게 뭐 우파의 그 생각을 갖고 있냐, 그건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공교육이 좀 제대로 될까. 그런 건데, 보수란 것도 웃기고, 진보란 것도 웃기고, 사실 저희나 되니까 조전혁 잠깐 기억나지, 유권자들이 조전혁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깜깜이 선 거예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이 12조 5천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교육, 저 지방교부금이 엄청 큽니다. 이 큰 돈을 갖다가 써가면서 생사여탈권을 막 휘두르는데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고, 아, 저 사람은 빨간 옷 입었으니까 국힘 계열인가 봐. 아, 저 사람은 파란 옷 입었으니까 민주당 계열인가 봐. 아니, 정치적 중립,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다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